소금입니다, 여러분. 선풍기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가 조금 안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많이 우울해가지고, 지금 방청소, 이사 준비, 안 이사된다. 뭐 사업 준비? 이런 거 하면서, 퇴사를 해가지고, 짐 정리를 싹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해져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인형 귀엽죠? 방송, 안 빨아서 더러워. 치워야 돼. 짐 정리하다 나와. 이런 안녕 한가득해. 어쨌든 간에 빨아야 되죠, 더러워. 엄청 오랜만에 인형 리뷰를 가져왔어. 아, 왜 말고 인형 리뷰 가져왔어. 허벅지 이거 안 입은 거 아니에요. 원피스 입었어. 안 살려서 그래. 그래?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버전이 두 가지더라고. 다운 머리 자체로 오는 애가 있고 달비 가발로 오는 애가 있는데 전 달비 가발을 선택을 했고요. 얼굴도 귀여워서 마음에 드는 아이예요. 잠시만요. 안갈래 달비랑 헤어 스프레이까지 같이 동봉 놓았더라고요. 애용할 스프레이까지 같이 주는 애 많이 없는데 비싼 가격은 다 하더라고요. 이유가 다 비싼데. 근데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고 폴리라는 데 그 1, 2년 전? 아니야 1년도 안 됐다. 몇 개월 전에 알아서 인형을 많이 구매했었는데 지금 거래를 많이 끊어갖고 결제를 안 하고요. 근데 이제 2차 결제 금액이 남아있어갖고 저렴하게 2만원에 팔아도 2차 결제 금액이 9천원이 넘어가니까 3만원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알리에서 2차 금액 없이 아주 오래 걸려서 시켰어요. 배달 오는데 두세 번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달 세 달 걸린 만큼 머리핀 엄청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다 뺐어요. 나중에 보여드려도 되고 아니면 다른 애들 꾸며도 되니까 일단 기본으로 옵션 보여드리고 싶어서 달비 이거 까고 달비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출생충도 같이 와서 좋았어요. 출생충은 보관할 보관했고 이 리뷰는 다른 인형들은 다 같이 이렇게 뭉태기로 같이 겹쳐서 나올 건데 요 아이만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원픽 갖고 싶었던 인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애 최애 중에 하나, 차애들 중에 하나인 인형이라 그래도 갖고 싶었던 애라서 한번 따로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달비부터. 와우, 달비가 말했는데 티가 나도 이쁘죠? 그쵸? 앞머리가 너무 길고 여긴 약간 뽀석뽀석해서 그래도 고퀄리티라 마음에 드는데 앞머리를 가위를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를 좀 자를게요. 잘 잘렸어요. 그쵸? 일직선 앞머리 좋아해가지고 귀여워. 어떡해. 맨날 청소만 하고 너무 힘든데 힐링 가니까 너무 좋다. 그쵸? 빗도 넣어주셨는데 빗은 따로 넣고 저는 손으로 빗어줄게요. 그냥. 스프레이는 지금 머리털 개털된 그 모헤어인 애들 좀 뿌려주면 될 것 같고 여기 딴 머리로 왔어. 딴 머리 왔어. 너무 귀여워. 더 귀여워. 어떡해. 기계로 딴 거 좀 완벽히 따와줬어. 대박. 저 안 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꼼슬꼼슬한 이런 머리 이렇게 엉키면 이게 다 망가지는데 엉키지 않게 잘해서 보관해둬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옷을 세트로 사갖고 옷도 한번 입혀주려고. 비싼데 이유가 있다고? 인형하고 옷 세트로 다 지킨 거예요. 웃는 표정도 너무 귀엽고 눈썹이랑 이 디테일한 너무 뜨거워. 심지어 쌍꺼풀까지 있어. 너 아이돌 해도 되겠다. 야 다른 딴머리 딴머라고 하죠 보통? 얘도 갖고 싶은데. 네, 이걸로 만족할게요. 그래도 전 이런 버전도 좋아, 이 버전도 좋아해. 더 비싸기도 하고. 아무튼 옷을 입혀줄게요. 옷은 분홍 체크, 파랑 체크, 뭐 이렇게 있던 것 같은데, 흰색이랑. 저는 파랑으로 구매했어요. 파랑 체크인가? 한번 확인해보면 되겠죠? 구매한 지 좀 돼가지고. 전 처음 까보는 거예요. 아까 분위기 보셨죠? 봉투 안 풀고 있다가 저도 지금 풀어본 거라. 그럼 옷을 한번 입혀봅시다. 아지야, 대박. 치마인 줄 알았어. 완전 반전인데요. 옷도 왜 조금 저렴한지 알았어. 세트인데 옷 세트치고는 저렴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이 치마도 입히기 좀 어렵게 생겼네. 되게 이쁘장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에 뭐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거 세트인데 그래 해자지 뭐 이 정도. 아무튼 뭐 이거 어떻게 입히는 거지 이거는? 자세히 살펴보고 입혀야겠다. 쉽게 개털이 되네요. 스프레이 준 이유가 있어. 근데 부드러워. 그리고 이게 리본은 아래 한번 여기 어깨끈하고 이어서 여기 치마에 달려있던 보라색 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래야 봉실봉실 치마가 떠오르고 고정되고 맞는 것 같거든요. 입히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온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레이스가 목 뒤로 이렇게 넘어와서 저는 네모나 3번 4번 넘게 묶어놓고 꽤 많이 묶어야 되더라고요. 입히기 좀 불편해. 그리고 이게 치마가 아니라는 게 좀 충격이었어. 바지였구나. 속바지 느낌이. 그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돼 있는 옷인 건데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훨씬 예뻤는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 사진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 싶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리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잘라서 치마로 아예 진짜 만들어버려서 풍성하게 붙이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갖고 예상이랑 좀 달라서 아쉬운데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그래도 귀여워. 그래도 나름 진짜 귀엽다. 그러면 일단 뼈깽이 송깽이는 볼까? 까먹었었는데 만져보니 송깽이네요. 뭔가 내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빵실하게 올리고 여기 찢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밑으로 내려도 괜찮나? 밑단으로? 아니야, 이렇게 풍성하게 오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어쨌든 숨기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나름 진짜 귀엽다. 그래도 내 예상만큼 귀여워서 눈 밑에 포인트 귀여워요. 옷까지 수정해서 올게요. 얍, 눈썹 귀엽다. 다 귀여워 그냥. 이렇게 눈꼬리 올라간 것도 봐. 귀도 표현한 것도 봐. 너무 귀여워 그래. 짠, 혹시 인형은 머리핀이 활용된 정도. 머리핀 동생되니까 같이 하니까 사진상에 나와있던 것만큼 예뻐. 대박. 이거 치마로 만들어주려고 밑단을 아예 잘라서 붙였거든. 붙였구요. 말 더듬. 붙였어요. 완전 귀엽고 예쁘죠? 뒷머리까지 싹 다져. 달비가 이렇게 나와야 예뻐. 달비 있는 애들은. 그쵸? 머리도 대박. 너무 예뻐. 이렇게 약간 여기 위로 튀어나오는 것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풍성하게 할까? 얘는 이렇게 내려서 붙여볼까? 아니면 많이 뽑을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투투처럼 올려주면 될 것 같고 여기다 붙여버릴까? 옷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여기랑 여기랑 붙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 이렇게 말리는 치마랑 안 될 것 같아. 여기 잘라서 붙여버릴까? 일단 캉캉 치마 느낌이라 이대로 놔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여기까지. 근데 사진 보니까 이렇게 프릴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연출인가 봐. 고정시켜서 뒤에 짐이 너무 많아 시끄러워. 죄송해요. 어쨌든 귀엽고 예쁘잖아. 아이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구매처 알려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아무튼 오늘 좀 마음에 드는 분홍색 머리를 한 예쁜 하늘색 옷 입은 소녀 리뷰를 해봤는데 너무 예뻐요. 체크치마밖에 없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아마 분홍 체크, 하늘 체크였던 것 같은데 그 실크 재질처럼 약간 반짝반짝 재질 너무 예쁘다. 머리핀이 어쨌든 저는 하늘 체크를 입고 분홍하려다가 하늘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 자르자. 이런 귀도 여기만 살짝 자르자. 됐어. 어쨌든 오늘 이불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귀여워. 진심 너무 귀여워. 근데 이제 보니까 전 분명 뼈를 시켰는데 뼈 가격을 주고 뼈를 시켰는데 손이 왔네. 어이없네. 해외 배송이나 반품도 어렵고 교환도 어려울 텐데 뼈를 나중에 진짜 심어야 되나? 야, 어이가 조금 없네요. 아 왜 어쩐지 난 분명 뼈를 시켰는데 솜이더라. 조금 황당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귀여우니까 일단 데리고 있읍시다. 이미 깠는데 어떡하겠어. 아무래도 잘랐는데 그쵸? 죽긴 하지만 어쨌든 인형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안녕.